이 녀석이 또 폈는데, 아, 이름표를 잊어버려가지고 화분 분갈이 하면서 다 떼버렸는지. 근데 요거는 요 녀석하고 똑같으면서도 여기가, 아, 잎에, 꽃잎에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거미줄 같이 무늬. 틀려요. 이뻐놈은 또 새로 펴졌어. 좋아, 좋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펴져서 꽃 가짓수가 스텔라 앞에 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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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거 이렇게 이 자리에 아직 또 꽃필 준비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꽃이 참 많이 펴준다. 잎도 건강하고. 그래서 좋아요. 어우, 좋다, 좋다. 아유, 행복한 아침. 바람이 불어도 시원한 바람. 오늘 31도까지 올라간댔는데, 어제까지 계속 22, 24도라 쌀쌀하니. 아우, 그냥 여름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31도. 바람이 차요, 그래도. 잎도 포기가 잘 자라고. 이 녀석은, 버건지는 새송이가 펴주네. 저쪽에 있는 녀석은 하얀 레이스 있는 녀석, 블루이. 그거는 한 송이. 뒤에 또 하나 올라오지만, 요거는 한 대에서 세 송이. 아, 좋다. 이렇게 요즘 스트레트카푸스 사랑에 빠졌어요. 아, 좋아, 좋아. 일단 이게 못 움직이니까, 특히 오른쪽으로는 무거운 것도 화분도 들어도 안 되니까 조심조심 조심하러 갈땐 조심하고, 하나씩 하나씩 심심하게 손가락 장난 이렇게 못했던 거 분갈이 하나씩 해주고, 이렇게 을목대로 자리 잡아주고, 이렇게 그냥 분갈이해서 을목대로 자리 잡아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보고. 너무 이뻐. 너무 잘 자라줘서. 새끼도 많이 치고 너무 잘 자랐다. 성공, 성공. 이젠 꽃보기. 얘네들 밖에 있어서 그런지 막 부쩍부쩍 크는 게, 겁나, 진짜. 꽃안 볼까봐. 와, 완전히 이게는 밑에는 모카솜이라니까, 털이.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게. 이것도 단의 여왕, 이렇게. 너무 이뻐, 이뻐. 꽃아, 피어라. 꽃아, 피어라. 노래하고 있어요. 꽃 보는 게 이제 마지막 관문. 잘 보고, 너무 무성하게 키지 않게, 물 건조하게, 물 관리해서 꽃을 한번 보는 게 목표. 좋아요. 흙은 자꾸 떨어져. 와, 너무 이쁘다. 단의 여왕. 다음으로 스트레트카푸스. 아, 이뻐. 이렇게 외목도 하나가 너무 너무 후져서 세 개 같이 묶어줬더니 역시 풍성한 게 좋아요. 외목대 개념이 없었다 그러나, 이게 하나를 그냥 놔둘 걸 그랬나 하지만은 언제 켜? 1년 돼도 안 돼. 풍성하게. 이 녀석은, 그 벌브가 어떻게 하나 이쪽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꽃도 피우고 너무 좋아요. 좋아, 좋아. 옥살리스 완전히 내 방에 남아있는 거는 정말 나비가 한들, 한들, 한들한들. 좋아요, 좋아. 아, 스트레토카푸스. 이래서 좋아해. 꽃인심이 바이올렛보다 훨씬 나. 정말 몇 배로 나. 이파리도 배추처럼, 김장 배추처럼 포기가 있는데, 사실 이파리가 아니라 이건 꽃을 보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파리가 크는 건 별로 안 반가워요. 잘라줘야 되거든. 저게 너무 무성하면 꽃을 안 피우는데 나도 보려고 아직은 두고 봐요. 노린 바이올렛. 아, 너무 이뻐.
내일 지고 지고 하지만 또 피기도 하고 피고 피고 지고 너무 이뻐 이뻐 좋아 좋아. 요즘에 꽃 보는 이런 기분이 있으니까 이런 생활이 있으니까 참아요. 깝깝하지 않고 바람 쐬러 슬금슬금 나와도 괜찮으니까 이제 진통제 안 먹고 움직일 만해요. 이렇게 회복이 돼가겠죠. 너무 이쁘지 이게. 좋아 좋아. 눈을 뜨면은 보이는 나비 같은 옥살리스 엄청 이렇게 이뻐요. 선풍기 틀어놓으면은 팔랑팔랑 하는 게 나비 같아. 요게 이렇게 햇빛 따라가서 그렇지, 또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더 멋진 풍경을 이렇게, 오. 저 뒤에 걸렸나? 이렇게 멋진 풍경. 요거 하나만으로도 참 이뻐요. 이렇게 넓게 비어진 이저 공간에 자리 잡은 몇 녀석이, 이게는 이게 큰지 이파리가 엄청, 본래 이렇게 쬐그만 거입두개 있는 거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이거 1년 키웠나 봐. 이렇게 엄청 커요. 이렇게 이파리 나오고, 햇빛에 이렇게 돌려놨어요. 요거 이거 100원이야. 마콜라타 이 녀석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 꽂히자마자 이쪽에 나와서 좀더 기다려보자 했더니 또 나와요, 좌우에. 그러면 여덟 개째, 가을부터 이렇게 8송이째. 이게 지금 시작이라 그랬지, 활짝 피면 엄청 커져요. 하나가 두 개, 세 개, 막, 정말 기하급수처럼 늘어나는 그런 꽃이라, 이뻐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 둘, 빈 공간을 그냥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요건 하트 100원이야. 페페로미아인데 하트예요. 이뻐. 쬐그만 거 가져왔는데, 여기 퍼플 하트 페페로미아. 너무 이뻐. 좋아요. 이렇게 저쪽으로 햇빛 따라가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조금 작은 공간에 이렇게 꽃 피워준 녀석들도 있고, 제라늄 우습게 이렇게 파리지요. 너무 이뻐요. 크고 이파리 아래쪽에서 10개 잎을 떼줬는데도 저 끝에 저 복주머니 차야 되는 저게 꼬불꼬불꼬불 말리는 것도 참 재밌고 재밌어요. 참 재밌고 건강하고. 요거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바람 한 번, 열풍이 한번 불어오면은 팍 말라버릴 거라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는 방금을 만들어서 좋다 했는데, 크리스마스 릴리는 벌써 다 쥐고 씨를 함으로써요. 아쉬워. 좀 일찍 핀것 같아. 근데 오늘같이 31도, 또 31도면은, 나는 겨우 걸어 나왔는데 이렇게 뜨거운 햇살에, 오른쪽은 사용이 아직 안 되고 왼손 잡이도 아닌데 어쩌나. 그냥 대충 이렇게. 이 뜨거운 더위,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뜨거운 햇살에 저기 문지란이 이렇게 폈어요. 문지란이 이쁘게 폈네. 그냥 너무 뜨거워서
얘네들 막시 이렇게 온시듬 꽃봉오리 올라오는 게 건강하게 올라와서 그거 하나 기분 좋은데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녀석들 요거 혹시 꽃봉오리 안 오나? 이렇게 올라온 것만도 너무 이쁜데 고마운데 꽃봉오리까지 욕심을 부려요. 아 하얀 나비 어디에 벌레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지. 요거는 치자는 같지만 요거는 아 꽃치자 돼지 너무 뜨거우니까 얘네들도 지쳐요. 어떻게 막 그냥 블랙베리 너무 뜨거 커피나무 아래 막 꽃이 다 져버렸네. 수북도물 물어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요게 문질하니 문질한 너무 이뻐요. 하얀 꽃이 몇십 송이가 이렇게 피는 게 너무 이뻐. 다 피고 지면은 여기 옆에 하나 더 있고 또 피고 지면은 뭐 할 텐데 여기 벌써 꽃송이가 떨어졌나? 문질한 꽃송이가 이게 왜 떨어지지? 바람 불었나 보다. 선이 어떻게 보면 선인장 꽃 같기도 하고 이뻐요. 이게 뜨거울 때는 블루베리가 익기도 전에 그냥 떨어져 버려요. 새들이 와서 달라붙더라고. 아휴 너무너무 뜨거워. 아이고 물이 다 말랐네. 더 여유가 없으니까 어제 물 못 줘가지고 잔소리라도 해야 되는데 잔소리도 못하고. 와 물어서나 한번 들어볼까. 얘네들은 막 왜 이렇게 막 말라 죽는 거야. 물로 죽는 거야. 제라늄 2차 잘 피고 앞에 먼저 피고 지더니 뒤에 피는 동안에 앞에 또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고 여기가 시원한 공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온시듬 듬성듬성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네. 팍팍팍팍 그냥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클라우스 작게 키우려고 풍성하게 그래도 외목대로 작게 풍성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순치기해서 이렇게 물에다 그냥 담가놔요. 귀찮으니까. 이거 꼬리 이게 인디안 루프 호야 꼬부리 와 이게 아주 여기 작은 게 또 생겼네. 이렇게 좋아 기운 나라고 쟤들이 막 그냥 용을 써. 이쁘다. 요게 딱 골프공 사이즈. 이게 딱 골프공. 근데 꽃송이가 많은 거는 골프공보다 조금 커요. 이런 거는 조금 더 크게. 딱 요 사이즈. 골프공 사이즈. 이뻐. 꽃 자체가 막 털복숭이 봉송봉송하니 너무 이쁜데 이렇게 마디마다 이렇게 좋아. 이거는 굉장히 크게 폈다가 지는 거죠. 이게 이건 너는 뭐 종류가 다르니까 이쁘고
검은 별이 아니라 일반 핑크 호야네. 아 이거 이거 뭐랬더라. 흑입자도 아니고 흑입자도 아니고 뭐더라. 아라 누나 찾네. 아라 누나 없다. 응? 응? 어이. You wanna go home? 응? 엄마 타자. 왜지, 아라 누나? 응, 가자. 가봐. 앞에 가. 한번 따라갈게. 가자. 가자. 아이. 잠시 시들시들하던데 잠깐 쉬면 또 이렇게 펴지고 들 것 같아. 들 것. 들 것이에요, 완전히. 이뻐, 이뻐. 3년 묵은 건데 들꽃 이거 뼈다귀 돼지인데 뼈이지라고 하나. 요즘엔 다 뼈다귀. 늙은 내 다리하고 똑같아서 참 안쓰럽긴 하지만 그래도 기운 내야지. 힘내라. 자 이거 와 그래도 니갈이 2차로 여기저기 2차 이렇게 펴가요. 요거 이렇게 얘도 잘 나오네. 좋아 좋아. 에이, 이렇게 벌레가 여름이면 벌레가 이렇게 먹어서 밟아. 이렇게 2차 꽃 뜨거워지니까 이것도 1차 2차 끝내고 다시 아이고 자전거가 자전거에 찝혔네. 이렇게 아 이게 뭐야. 아, 애들 더워서 놀지도 못하지만 이 아롱이 아 봉숭아 봉숭아 오늘 저녁에 봉숭아 아라 봉숭아 꽃 이거는 요렇게 다 찧어야 돼요. 여기서 또 나오니까 새싹이 나오니까 괜찮고 씨도 있지만 괜찮아. 엄청 엄청 많이 나오네. 영화 보고 아침 내 영화 보더니 만화 영화 하나 둘씩 에이쿠 우리 둘째 딸이 코비드 검사했는데 결국은 포지티브 나왔어. 아이고 엄마 병원 데리고 왔다 갔다 부어져 하루 종일 이 병원 저 병원. 아 그냥 그랬더니 어느 환자한테 아 올 맞는지 어느 선생한테 올 맞는지 포지티브 나왔어. 아 회사는 이번 주 내내 집에 있어 쉬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고 쟤들은 4차까지 예방접종 다 했으니까 안심하는지. 같이 사는 녀석 한 녀석이 나는 안 걸렸어 아쉬웠다고 하니까 그게 아쉬운 건지 이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 키트 검사하니까 괜찮던데. 손주 애들 할머니 옆에 오지 마라. 이모가 다 안아주고 여지까지 빙빙 뒹굴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 격리하려니까는 그것도 참 그게 옳은 건지. 우리 애들 다 문제 없어서 다 했어. 집에서 키트 다 문제 없이 나오고 나도 문제 없이 나와서 괜찮은지. 다음 주말이면 또 여름방학 들어가는데 아이고 걱정 걱정 걱정. 아이고 코로나가 아직 우리 집을 점령 못해가지고 우리는 3년 동안 잘 피해 살았기 때문에 다들 유니콘이라고 유니콘 가족이라고 잘 했는데 마지막에 아직은 괜찮은데 딱 목돈이 잡힐까봐 걱정 걱정.
여기서 기침까지 하고. 코로나는 이 폐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떠냐고, 어쩌냐고. 이건 근데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여기 다시 그늘막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묵은때 곰팡이 이런 것 때문에 비 오면 떨어질까 봐 했는데 닦아서 그냥 막 빨아서 다시. 아이, 너무 뜨거워. 화상을 안 입은 게 없어. 다 화상 입었어. 이렇게 화상 입은 거 잘라주고 잘라주고 다듬은 거 해도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이렇게. 아, 미안하다. 햇빛 했더니 봄날 햇살하고 여름, 이 뜨거운 여름날 햇살하고 틀리다는 거를. 설마 그까짓 거 했더니 아니에요. 이것만 지금 겨우 피하고 사는 거지. 에이, 다시 오늘치. 여기 반 그늘, 요 그늘, 요 상태가 너무 좋아. 여기 시원하네. 여기만 들어오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그늘이라 좋네. 호주 생활이 그래요. 나무 아래 들어가면은 시원하고, 나무 밖으로 나오면은 완전히 뜨겁고 타 죽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너무 잘 되고. 해가 너무 막 뜨거우니까 안 되는 게 없어. 꽃이 안 피는 나무가 없어. 아유, 들어가자. 콜레우스 자리는 참 잘한 것 같아. 좋아, 좋아. 즐거운 하루.